윤영 쌤. 네. 안돼 그 톤 땡. 중생보이 위원님들, 니들은 이 돈 받고 살 수 있니? 아 우리 운전해 주시는 흥철 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우리 어디 가요? 아 지금 세종 가고 있어요. 세종 얼마나 걸려요? 우리 아까 9시 출발했잖아요. 네. 지금 9시 반 좀 넘었는데 네. 아직 2시간 정도 더 가야 돼요. 왜 가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. 아, 그 세종시에 보건복지부가 있는데 오늘 거기에서 중생부위 회의 열리거든요. 그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에서 내년 기준중위소득 결정하고 뭐 이런다고 해가지고 그 인상, 대폭 인상과 부양공장이 좀 완전 폐지 요구하는 요구안도 전달하고 그러려고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작년에는 특히 2차 중생활보장제도 종합계획안이 짜이는 때니까 요거를 좀 계기로 잘 해보려고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부양의무자기 좀 완전 폐지 로드맵을 넣는데 실패했고 그러니까 의료급여 부양의무자기 좀 폐지 관련해서 안 넣었던 정부에서 그런 공약기획을 마무리를 해버리고 또 하나는 기준중위소득이 4년 연속 9%대 인상? 이렇게 되고 있는데 코로나19 상황에서 조금 심각한 일이거든요. 그래서 더 크게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 가서 어떤 말씀 하실 계획이세요? 기준중위소득을 이제 좀 대폭 현실화하라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는데 힘을 보태려고 같이 가고 있고요. 막상 가봐야 어떤 얘기가 나올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. 중생보이 위원에게 한마디 해주세요. 중생보이 위원님들, 니들은 이 돈 받고 살 수 있니? 바로 한번 소방계 일단 보여드릴까요? 소방비 생활하는 데 문제를 나가 있고 올려왔다는 거